빈실을 이제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파워수파이 CPU 다음에 이제 입력카드 출력카드 AI카드 AO카드 이제 DA카드라 하는데부터 이제 8채널짜리 이게 AD팔레이 해가지고 전압하고 전류하고 같이 쓸수 있고, 요 DC 팔레이는 이제 전류만 4에서 20mA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지금 0번이고요. 이게 하나의 베이스니까, 베이스가 이제 0이고, 이게 이제 슬롯이니까, 0, 1, 2, 3,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에서 U에서 이제 X 요게 이제 베이스고 요게 이제 슬롯입니다. 슬롯 요게 이제 포인트 채널을 말해. 요건 이제 워드고, 요건 비트를 말해.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거는 2번 슬롯이고, 요건 3번 슬롯입니다.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1, 2, 3. 세 번째 꼽혀 있는 게 이제, 2번 슬롯. 여기 AI, 아날로그 인풋 카드고. 요쪽에 꼽혀 있는 게 이제, UX 3번 슬롯에 이제 꼽혀가 있습니다. 8채널짜리인데, 요게. 지우가 종료가 돼버렸네. 지금 XGT에서 이제 제가 이 여기 가니까 PC 트레이닝에 화면이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지금 0번 베이스 5번 슬롯 16번 채널에 이제 채널 운전 중 하면서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요 모드를 제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설정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 운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제 0에서 10볼트를 썼거든요. 근데
지금 꼽히는 그 문제가 있는지 전압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거 이제 전체 다 알면 이제 채널 이제 선택해 주고 하면 다 바뀌니까. 저는 세 개만 이렇게 씁니다. 그럼 전 0번 채널에 꼽아놨습니다. 1번, 2번 쪽에. 그다음에 DA는 이제 그리고 제가 지금 출력이 안 나와가지고 요 꼽았다가 이제 하나, 둘, 셋, 2번 채널로 또 옮겼습니다. 근데 이 카드는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은데 이제 전류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건 이제 스케일 명령이고 이제 0에서 16,000까지 이제 설정을 했으면은 아까 그 보시면 아요 파라미터에 보시면 0에서 16,000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0에서 이제 100으로 표현하든지 500으로 표현하든지 이제 값을 이제 MW300에다 이제 써주는 겁니다. 0에서 이제 실제 들어오는 값은 이제 0에서 16,000이지만 이 스케일 이제 Y 쪽에 이제 값으로 이제 MW300에 써줍니다. 이건 한번 저 써봤습니다. 정수 값은 이제 실수 값으로 이제 표현은 항상 FX 153 항상 ON이고 리미트는 이제 요 0에서 16,000 사이의 값을 가져오라고 이제 요거는 아마 이게 보니까 채널 3번의 출력 상태 아날로그 출력 모드에 이제 1을 이제 상태 표시니까 이제 1을 해주면 1을 표시하면 아마 될 겁니다. 이게 깔때 이제 편지 모르는데 이 모듈 변수 자동 등록 이제 처음에 카드를 설치하고 IO 모듈 설치하면 이거 등록 자동으로 이제 등록할 거니까 묻습니다. 등록이 안 됐으면 요 이제 여기서 등록해주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모니터로 들어가 시작 보지름 지금은 이제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래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미리 앞에 지금 15mA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20mA를 보내면 16,000 나오고 반텀 보내면 이제 1,100이니까 반텀이 아니고 좀 이게 제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계속 그러면 지금 16mA가 그럼 12,00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요 이제 스케일에서는 이제 0에서 500까지 요 사이의 값이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럼 저 NW300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출력 때 이제 채널 3번 데이터에 채널 이제 아날로그 값이 나가도록 이제 했는데 요거는 제가 잘못됐지 싶습니다. 출력이 나가려면 아마 4에서 20이니까 이게 0이 4mA고 16,000이 이제 20mA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저도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관리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제
작성해보고 별로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작성하면은 뭐 간단하게 뭐 적정 같은 이런 걸 이제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16mm 암페어인지. 그럼 여기에 부품이 아웃풋 출력을 이제 소스로 해가지고 출력을 16mA 빨간 게 이제 플러스고 까만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빛이 좀 반사가 되는데 여기 0번 채널에 제가 녹색을 플러스 이제 흰 녹색을 이제 마이너스에 물리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웃풋 채널 이제 3분의 1 물렸는데 이제 본래 이게 물리면 이제 4mA니까 0이고 이게 와야 됩니다. 4mA 15 누베 같으면 이제 20mA 반텀이면 이제 10mA 4에서 20까지 이게 지금 고장이 난지 겨우 살렸는데 요 아웃 이에는 아마 이제 상태 표시니까 뭐8할 필요도 없고 1로 해가 이제 0에서 1로 바뀌어주면 동작상 이제 본래 이 모니터 끝하고 이제 보시면 이제 글로벌 변수에 보면 여기 이제 자동 등록된 게 있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요 액트 이제 보통 이제 요 저는 이 액트 동작을 이제 시켜주고 그리고 요 부분을 이제 여기다 제가 항상 온 일을 조가 이제 입력이나 뭐 출력 다 나오도록 이제 데이터 이제 값을 가져온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UW 이제 베이스 슬로우 채널 이제 요걸 이제 여기 선택해가지고 여기 딱딱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 저장하셔가지고 이제 바뀌었으면 이제 다시 쳐줘야 됩니다. 뭐 런중 수정해도 되고 런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모니터 해보시면 이제 제가 값을 이제 20mA 15,900 0mA 보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이걸 이제 0으로 나오도록 아마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제가 아직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